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귀포 최신예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오늘 장고대구 미세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네, 일단 반집 승부까지는 온 것 같은데 마지막 반집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채용 선수가 끝내기 단계에서 좀만 더 정확하게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2집 반 정도는 남길 수 있었던 바닥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2집 반 차이가 반집까지 좁혀졌어요. 네. 그래도 아직 백은 이 하변에 패가 있지 않나요? 하변 패는 근데 백이 정말 졌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패이고 그건 패간 계산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쭉 유리했던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논외로 치고요. 그리고 계산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잇고 따내면 일단 마지막 반패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하나 늘어두는 것이 택감으론 틱이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흙이 두게 되는데 아까와는 달리 이제 반패는 나오는데 이 패는 백이 이기는 패죠. 네, 흙이 택감이 없습니다. 지금 이 패를 이겨서 바둑은 백이 반집승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최소 반집은 남길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김채영 선수가 마지막엔 약간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오긴 했지만 네.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반패가 하나 남게 되는데 그 패는 백이 이기고요. 과연 이것이 상관이 있을지. 바둑은 한 집 반 아닌 반집인데요. 네. 정확한 끝내기 수수는 여기서 이쪽을 두고 이곳을 당하는 것이 보통은 이쪽이 더 크지만 지금은 어차피 여기랑 여기만 남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면 패감이 하나가 나오고 이것은 패감이 안 나오죠. 아. 그 차이로 정수는 이쪽입니다. 만약 반패 하나 차이로 승부가 뒤바뀌는 상황이라면 네. 좀 이런 곳에서 실수도 승부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미리 이런 곳을 다 뒀을 때 이 한 집짜리를 전부 받아둬야 하기 때문에 흙이 패감은 없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제가 볼 때 이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좌기에서 패를 물러서는 거나 분명 지금의 이 반집 뭐 이런 차이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봤을 텐데요. 네. 마지막에는 살짝 용궁 갔다 왔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산에 넣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흙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일희 선수가 이쪽에서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 패를 끝까지 버티면서 차이를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 역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끝내기로는 반집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진으로만 본다면 이 장고대국이 가장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요. 네. 정말 결과도 그러네요. 네, 상대 전적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왕천싱 선수와 문도원 선수는 상대 전적이 왕천싱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네. 또 오정화 선수와 김문선 선수 지금 대국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상대 전적에서 오정화 선수가 4대 0으로 앞서거든요. 이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는 2대 2로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은 팽팽합니다. 여기서의 승자가 일단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끝내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 선수 참 착수가 조심스럽네요. 네. 생각보다는 패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나요? 지금 이런 곳은 서로 패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다 교환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곳을 따내게 됩니다. 그럼 흑은 하나, 생각보다 패감 차이가 별로 없네요. 하나, 둘, 백도 이곳에 하나, 둘.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흑이 패감을 사용할 차례인데 패감이 보이지 않죠? 네, 여기서 흑의 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패감이 별로 차이가 없었네요. 그럼 정말로 이런 곳을 네. 평소 습관대로 이쪽으로 끝내기 하면 한 패감 차이로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슬아슬했네요. 그리고 막판에 이쪽 하변 쪽에 패감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패감이 이제 그나마 흑의 희망인데요. 악수가 아닌 패감 쓰려면 이 패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묘하게 또 백이 이렇게 패감을 쓰는 게 있네요. 보통은 자충인데 지금은 이 패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뒷공배가 두 개라서 패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것도 절묘하네요. 지금 김일희 선수가 계속 개가를 하다가 네. 지금 이미 패가 시작됐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먹여쳤습니다. 단수 치고 따내면 어차피 패를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뭐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어차피 한 패감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정말 반지까지 추격을 했을까요? 네, 이제 곧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공배만 남겨놓고도 개가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선수 얼마나 개가를 많이 해봤을까요? 네. 그럼에도 지금 공배만 남겨놓고 개가를 해보는 네. 좋은 생소한 광경입니다. 저런 곳이 받지 않으면 바로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끊고 이쪽을 끊어가면 두 점을 따내도 이쪽을 먹여치는 순간 뒤쪽에 있는 흑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하나. 네, 지금 반집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고도 반집이라면 끝내기에서 김미리 선수가 이길 찬스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김미리 선수는 끝내기에서 굉장히 잘 풀린 지금 형세인 거죠? 네. 그리고 약간 김채영 선수 실수도 있었고요. 아 그런데 지금 제 눈에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이 혹시 그걸 했다면 드라마틱하게 역전까지 갔나요? 30초 하나. 아 그렇네요. 실전에 이제 이곳을 두는 과정에서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을 이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뒷공백 하나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이 수로 만약에 끊고 나서 뒤에서 단수를 쳤다면 그때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패감을 이곳에 하나 둘 하나 둘 썼을 때 이제 여기 먹여치는 패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먹여치 이렇게 따내는. 네. 그럼 반패를 아, 네 지금 아, 네. 네 돌을 걷었어요. 개가를 했다면 반집입니다. 아, 네. 결과는 불개 승부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반지 승부예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프로들은 어차피 뭐 결과 확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집 치고 돌을 거두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국 장고대국 포항 포스코 캠택의 김채영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상대 전적 3승 2패로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됐고요. 네, 정규 시즌을 9승 5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더불어 팀 승부 오늘 경기 2-0으로 이제 포항 포스코 캠택이 이번 라운드 가져가게 됐고요. 네, 이제 바둑은 정규 시즌의 마지막 남은 한 판입니다. 네, 그 한 판 오늘 두 선수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김은선 선수와 오정아 선수입니다. 네, 어느덧 두 선수가 초익기 2회씩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반성의 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쪽에 일단 사활을 지켜두는 거고요. 받지 않는다면 약간 백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쪽을 받아둠으로 해서 백돌은 더 이상 흙이 사활을 추궁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더 이상 백을 추궁하지는 못했고요. 네. 여러분 이 바둑도 지금 잔잔하게 흘러가네요. 초반에는 서로 생소한 형태가 나오면서 또 패의 공방이 있었고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 돌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해보죠. 이 바둑은 네, 오정아 선수가 바둑이 우세합니다. 우선 집으로 앞서오고 있고 그리고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흙이 힘을 낼 곳이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괴롭히면서 뭐 이런 쪽에 한 칸을 뛴다든지 하면 집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고 그런데 이수 네, 제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네. 이곳은 그럼 넘어가는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일단 무시무시한 수를 김은선 선수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막으면요. 네. 이쪽에서 부분적으로 뭐 그렇게 엄청난 것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단수를 치면 다음에 이렇게 패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잡으러 갔을 때에는 30초. 그때는 이 수와 이 절묘한 콤비네이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쪽을 막아서 따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막고 따낼 때 이쪽을 두더라도 흙이 다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정하 선수는 지금 이쪽에서 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곳이 항상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상태로 보고 수읽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김은서 선수가 허를 찌르는 수를 두고 나왔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또 묘한 타이밍에 물어봅니다. 지금 바꿔치기는 백이 득이라는 건가요? 중앙도 꽤 커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약간 이쪽이 더 크긴 한데 여기 약간 보태주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오정환 선수가 바꿔치기 선택할 수도 있고 다섯, 여섯, 네, 다음 수 어디죠? 여덟, 아홉, 열. 네, 역시 계산이 좀 필요하죠. 네, 오정환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그냥 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귀를 받으면 이렇게 치중을 가야죠. 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곳이 돼 있다고 보고 수익계를 해보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 여기를 두고 둘, 셋, 이쪽을 두고 넷, 다섯, 넘어가는 이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되기보다는 바꿔치기를 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바꿔치기가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요.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조금 당했습니다. 이쪽이 14집, 이곳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잡혀있던 것이 살았으니까요. 10집에 12집, 19, 20, 22집, 22집입니다. 그럼 여기만 비교해보면 108집을 득봤는데 네. 아, 이곳은 근데 당연히 느는 게 정수죠.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김은선 선수의 이 꾸짖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까보다 한 집 줄었지만 여기 끝내기가 남아서 득입니다. 아, 네. 그러면 22집에서 한 24집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집을 득봤는데요. 근데 이제 10집은 득봤지만 아까 전에 처리는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서 뭐 이런 곳에 저처리할 때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고 또 이쪽도 흙이 뒤에서 받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흙이 먼저 이렇게까지 끝내기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수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향할 확률도 높아졌고 지금은 네, 오정하 선수의 저 바꿔치기 선택은 정확합니다. 네, 오정하 선수는 손을 뺐네요. 새로운 바꿔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바둑은 오정환 선수가 좋습니다. 그 차이가 뭐 미세한 우세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는 듯 보여요.
바꿔치기의 의도는 참 좋았는데요. 네. 바둑이 불리했던 김은선 선수가 판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오정화 선수가 냉정하게 바꿔치기를 결행을 하니까 하나, 부분적으로 둘, 이득을 보진 네. 못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그 전에 차이가 이어지게 됐고요. 네, 이제 대국은 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상황에서 오정화 선수가 중앙 쪽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엿기를 뒀죠. 이 수는 이렇게 느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는 조금 당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 늘면 또 따내야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혀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선수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나와요. 네, 이제는 이쪽이 좀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졸기고요. 지금의 가장 큰 끝내기는 우변인가요?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가 몇 군데는 있죠. 이 우변도 크고 우변은 이제 흙이 먼저 간다면 나중에 이제 찝고 찝는 것은 백의 권리가 됩니다만 이 한 점은 거의 선수로 잡히기 때문에 큰 자리고요. 네. 그 외 이곳 그리고 이쪽에 틀어막는 것도 큽니다.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역끝내기죠. 흙이 두고 나서 나중에 찝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흙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오정화 선수가 사실은 이 한 칸 띠를 끝내기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여기를 두었다면 백이 네. 받아야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역으로 당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이쪽을 처리하고 네, 이곳은 항상 막아서 끝내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근을 끝내게 하는 것도 지금은 여기를 당했기 때문에 좀 이 부근의 안정을 꾀하면서 일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에 날짜가 여전히 크죠. 받질 않았어요. 네. 네, 이것은 불리함을 의식한 김은선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무난하게 가서는 지금 나쁘다고 보는 거죠. 젖히면 이렇게 끊겠다는 뜻인데요. 네, 일단 무시무시한 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가 그냥 뒤로 늘어야 할까요? 아까처럼 두는 것은 다음에 이제 귀 쪽을 백이 파워하는 것이 있고 이쪽을 찝어도 여기가 아예 집이 나질 않습니다. 약간 사활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냥 늘면 백이 여기는 찝지 못하니까 백이 한 점을 살렸을 때 이쪽에 한 집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수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흑돌 사활을 추궁하는 것이 김은선 선수의 승부수죠. 네. 그런데 이 전체 흑돌은 이곳이 선수고 이쪽은 끊어집니다만 이런 곳의 선수 활용을 통해서 안쪽에서 집을 내고자 한다면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에서 단수 칩니다. 네. 지금 저수가 이렇게까지 해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일지 아니면 바둑이 좋다고 보고 가장 간명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일지 다음 수까지는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일단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려운 곳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흙이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까지 덤비는 것이 서로반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는 사실은 흙도 떨려서 네.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그곳까지는 계속된 백의 권리인데 네. 지금 이쪽을 백이 나가지 못한다면 건드려서 손해가 크거든요. 안 그래도 불리했던 바둑인데 이 수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백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지금 막아주면 여기 선수를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기는 게 좀 방지가 되나요? 약간 모양 면에선 도움이 되죠. 아까 형태가 이렇게 끊는 자세인데 네. 여기를 끊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혹으로 이 한 점을 연결시켜 놓고 있으니까 도움은 됩니다. 마지막 30초.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흙을 잡았다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이 두는 손길로 봐서는 지금 거기까지 할 것 같아요. 불리한 김은선 선수도 지금 여기를 못 나가면 패배가 결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연장책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좀 이것을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석유 파트 심리의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오늘 경기 팀 승리 확정 지어놨는데요. 이 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채영 선수, 네, 또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이제 정규리그 2위를 확정짓게 됐는데요. 앞으로 또 이 포스 시즌 어떻게 준비할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사전에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먼저 이영지 감독님,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저한테 물으신 거죠? 네. 지금 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네. 2, 3위전 하기까지. 아, 포스트 2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금
그동안 긴장감을 조금 풀고 예,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꾸준히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좀 그 뭐랄까요 이 3, 4위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상대가 정해지게 되는데 솔직히 어느 팀이 올라오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인제 하늘내린가 SG골프 네. 좀 짓궂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짓궂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 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워낙 또 감독님들끼리 또 친하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김채영 선수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일단 대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두 점 잡혔을 때는 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반 이후에 좀 잘 풀려서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끝내기 때 잘못해서 마지막에는 이겼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흙이 잘 뒀으면 제가 졌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부 질문이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패 하나 차이로 반집승이었죠? 네? 반패 하나 차이로 반집승이었나요? 마지막에 어땠나요? 마지막에는 중앙에 흙이 하나 옥집 나는 게 있어서 아, 네. 패 관계 없이 이긴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반집승으로 보신 건가요? 네네네 마지막엔 네네. 반집 이긴 것 같은데. 근데 패감이 몇 개 차이였는지까지는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반패랑 상관없지 아, 상관없이요? 않았나? 네. 아, 네네. 아 그러면은 아 그렇죠. 그쪽 이제 전체 양쪽 양자치 걸리면서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오늘 바둑 이 마지막에 끝내기를 들어가는 순간에는 사실 좀 더 우세하다고 봤다가 어쨌든 많이 추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대국 심리 상태가 어떤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후반에 좀 실수가 많은 편이라서 역전패를 당하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실수가 나와도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김채영 선수 정규리그 9승 5패로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이 초반 목표 성적 그리고 이번 9승 5패 성적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10승을 하고 싶었는데 9승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영진 감독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김채영 선수의 9승 아쉬우십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네. 올해 저희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너무 고마울 뿐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김채영 선수도 오늘 대구 승리하면서 9승 5패 이 정규리그 성적 마무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승리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포스 시즌에서도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국 김은선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국이 끝나면 이제 모든 정규리그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 대국의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최신이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14라운드 4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대결인데요. 김은선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국 일단 네 지금 김은선 선수와 오정화 선수 대국이 시작되기 네. 전에는 이 팀 순위와 상관없이 이 두 팀이 만났던 그런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한판 승부였고요. 지금은 2대0으로 포스코 캠텍 팀의 승리는 확정이 지어졌지만 개인의 명예 그리고 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 그 두 선수가 끝까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일단 정리가 됐지만 이 좌변 김선 선수가 나가지는 못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쪽의 호구를 통해서 지금 이쪽에 나가는 수를 그러니까 끊고 나가서 이 세 점을 잡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의 끝내기 수순이라면
현재까지도 흑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 이 세 점으로도 좀 부족한가요? 세 점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곳은 뭐 집으로 보면 일곱 집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 여기 저처인 방금 전 베개 끝내기만 해도 일곱 집은 훨씬 넘습니다. 아, 우변에 들어오는 것도 좀 아픈 자리네요. 네. 네, 지금 뭐 끝내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리는 없고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상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러니까 상변 같은 자리는 반반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끝내기는 이제 내가 하고 그럼 여기는 상대가 하고 그다음 내가 어딜 하고 한 세네 군데 정도는 머릿속으로 정돈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넣게 되는데요. 지금은 바로 상변 흑이 갈 수도 있어요. 여기를 한 칸 띄면 지금 이제 이 세 점이 잡히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최소한 하나 찌르고 이렇게 늘면서 끊는 것과 넘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양쪽이 넘어가는 정도의 끝내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세 점이 잡히면서 가치는 조금 줄어들었죠. 네, 지금 이곳의 끝내기도 다음에 여기를 느는 것까지 봐서 큰 끝내기입니다. 한 칸 뛰는 것이 더 득이겠네요. 상변은 김은서 선수가 먼저 와가갑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쪽은 뭐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제 배에 권리가 될 테고 이곳은 나중에 찝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늘고 거의 바둑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14, 20, 30, 31, 35, 40, 44, 18, 20, 37, 40, 46, 50, 51, 52. 네, 지금 확실히 네, 큰 차이로 흙이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뭐 그렇게 등판 기회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이렇게 드문드문 등판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 5번 등판을 해서 2승 3패 성적을 거뒀는데요. 네. 그래도 이 2승, 이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 박지은 선수 그리고 박지현 선수예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 강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승부호흡을 찾았더라면 더 좋은 성적이 또 기대되는 선수인데요. 네. 김은선 선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둑으로 재능을 인정을 받았던 선수죠. 이 또래 여자 기사들 중에 뭐 김세질 선수라든가 아니면 최철환 구단의 부인으로 더 많이 최근에 알려져 있는 뭐 윤지 프로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대국하는 김은선 선수 비슷한 또래인데 모두들 입단했을 때 그 재능은 분명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는 입단하면 당연하다시피 이제 소소에 가입을 하면서 충암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리그전을 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김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결혼이 빨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기도 하고 네. 하면서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팀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실전 감각을 다지는 오정환 선수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실전 감각 면에서 약간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봐도 오정환 선수가 좀 이렇게 노련하게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네요. 네, 계속 김은선 선수가 변화를 만들려는 순간에도 굉장히 정확한 수순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네. 예전에 약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에 한국 바둑계 투톱이었던 조혜연, 박지은 이 선수들과 이 3위권의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실력적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여자 바둑을 보면 이 바둑리그에서 매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 많은 프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기사들의 성적이 확실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이 오정화 선수도 이미 이 세계 여자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오늘도 크게 흔들림 없이 팔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의 출연이 크게 한몫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국가대표팀이 생기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쪽, 뭐 사실 수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크게 발전한 쪽은 여자 바둑계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부강탁스팀의 이 권효진 감독과 그런 여자 기사들의 이 레벨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권현진 감독이 중국의 이 국가대표팀 총감독이었던 위빙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위빙 구단이 권현진 감독에게 여자 바둑리그의 출범과 함께 한국 여자 기사들의 실력이 월등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사실 여자 바둑리그가 개최되기 전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대국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고 제가 방송에서 늘 언급합니다만 지금은 여자 바둑계로 보면 중국보다 한국이 최고 수준 이 기사들 간의 실력 차이에 있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요. 이 층에 있어서는 확실히 두텁습니다. 남자 기사들과는 좀 반대 상황인데요. 이제 남자 기사들 한중 비교를 해보면 네. 보통 이제 한국의 인류 기사가 한 5명 있으면 그 정도 실력자가 중국엔 10명 있고 한국의 랭킹 20위권 안쪽이 중국에는 그 정도 실력자가 한 50명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자 바둑계는 반대 같아요. 중국에서 좀 뭐랄까요? 한국의 이 국가대표팀 선수라든가 여자 바둑리그를 뛸 정도의 실력자들이 좀 두려워할 만한 상대는 4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선수가 이번에 2016 여자 바둑리그를 뛰고 있는 4명이기도 한데요. 용병 선수들이요. 그렇죠. 네, 뭐 루이나이웨이 선수라든가 위징, 왕천싱, 리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4명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혹은 준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한국 여자 바둑계는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배수네요. 네. 그리고 오정화 선수가 그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아, 네, 지금 김은선 선수가 홍선을 네. 했습니다. 일단 차이가 꽤 나는 상태였죠. 네. 네, 일단 초반을 먼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초반 진행에 대해서는 좀 복귀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은선 선수 오늘 6번째 등판이었는데요. 아쉽게 승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규리그 2승 4패로 마무리 짓게 됐고요. 네, 오정환 선수 오늘 대국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5승 9패 마무리 짓게 되네요.
네, 오정환 선수가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초반에 팀의 에이스로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하면서 이 악순환에 반복이 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대국 오정환 선수의 불개승입니다. 네, 오정환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이 팀이 완봉패 당하는 걸 막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삼국도 끝이 났습니다. 14라운드 4경기 포항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정규리그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이 대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팀들은 확정이 되었지만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저는 우선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요. 네. 오늘 이 결과를 정리해보면 김채영 선수와 왕천싱 선수, 이 포스코 캠텍의 에이스 격의 두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서귀포트 실미팀에서는 오정환 선수가 오늘 마지막 대구 승리를 거뒀고요. 네, 이제 모든 라운드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2016 MD 한국 여자 바둑리그 정규리그 최종 순위표 함께 보시죠. 네, 14라운드 4경기까지의 순위입니다. 네, 이제 서울 부강탁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 인제 하늘내림과 경기 SG골프는 포스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4위 팀까지 포스 시즌에 진출을 해서 이제 3위 팀 인제 하늘내림과 4위 팀 SG골프팀이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되고요. 거기서 승리하는 팀은 2위 포스코 캠텍 팀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3번 승부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팀이 부강탁수 팀과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한 번의 3번 승부를 펼치합니다. 네, 포스 시즌 대진표가 아마도 이런 모양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SG 골프팀 마지막까지 이 좀 마음고생을 했었던 팀이죠. 맞습니다. 막판에 이 팀의 이 생각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하지만 그 힘들게 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만큼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팀이고요. 인제 하늘 내린 팀은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후지사 리나 선수의 합류였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이 인제 팀과 기세를 탄 SG골프팀의 이중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굉장히 기대되는 승부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네, 여기서 승리한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 포항 포스코 캠텍과의 대국을 펼치게 되고요. 네, 오늘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대결하는 거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 팀 정말 무섭습니다. 이 김채영 선수, 왕천싱 선수 그리고 오늘은 등판하지 않았지만 조혜연 선수까지 등판하는 날에는 네. 부강탁스 팀의 이 에이스급 선수들의 뒤처지지 않을 팀이 바로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에요. 뭐 부강탁스 팀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이 팀은 한국의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와 중국의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를 보유한 팀입니다. 네,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대결을 펼칠 두 팀, 인제 하늘내림과 경기 SG골프의 대결인데요. 아, 이 대결 역시 3위와 4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패기와 노련함의 대결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뭐 박태희 선수라든가 오유진 선수 이런 어린 기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인제 하늘 내린 팀이 패기로 맞선다면 네. 이 SG골프팀은 박지은 선수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선수 10수년을 여자 정상권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등판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이제 포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의 대결, 이 경기 SG골프와 인제 하늘내림의 준 플레이오프 대결인데요. 이 대국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